바로 저 건너편이 단독주택이죠. 시간 한번 재보겠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단독, 구축 아파트, 신축 아파트 순서대로. 오늘 돌아볼 것도 구독자님의 숙제. 바로 진접역 인근. 역을 가운데 딱 두고 사방에 단독들이 쫙 펼쳐진 재밌는 동네죠. 꽤 크니까요. 동서남북 네 블록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운데 편의점을 찍고 왔습니다만 여기는 단독 전용은 아니고요. 근생 밀집으로 보이네요. 아하, 가끔씩 주거용 단독들도 있네. 뭔가 정확하게 딱딱 구분된 게 아닌가 보네요. 와, 근데 도로가 차들 좀 보세요. 이 장난이 아니네요. 아, 여기는 길이. 글쎄요. 반대편으로 넘어가려면 정신 바짝 차려야겠습니다. 개천을 따라 이어진 길, 저 너머는 아파트 단지가 보이는데요. 확실히 역과 좀 멀어질수록 더 한가한 모습이죠. 여기 딱 넘어오니까 오리지널 단독들이 더 많이 보이네요. 와, 반대쪽 마을은 참 오래됐습니다. 딱 봐도 재건축 시한은 우습게 넘긴 듯. 작은 공원을 지나서 여기가 마을의 경계로 보입니다. 이야, 이거 도로가 어떻게 된 거야? 일단 이쪽으로 들어가 보죠. 가장 먼저 경운기가 반겨주네요. 아하, 이쪽은 뭐 거의 딴 동네 같은데요. 전원일기 분위기 물씬 납니다. 자, 요게 바로 진접은만의 독특함. 시골, 구축, 신축들이 모두 용광로처럼 한데 섞여있는 진풍경이죠. 앞으로 영상 보시면서 계속 마주치게 되실 겁니다. 다시 꺾어서 이제 마을 안을 살펴볼까요? 공사 중인 곳들도 많고요. 저쪽엔 쌍둥이 집도 보이네요. 안쪽으로 오니까 여긴 또 확실히 단독마을 같죠? 자, 이것 좀 보세요. 단독, 구축아파트, 신축아파트 순서대로 무지개떡. 참 이색적이네요. 중간중간 빈 땅 참 많은데요. 그냥 놀리지를 않네요. 다 텃밭이에요. 또 버젓이 인도가 있습니다만 차량들이 다 저렇게 올라타고 가로막고 참. 이럴 거면 왜 인도를 만들었니? 이제 다른 블록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도 주차 살벌합니다. 이쪽 블록도 필지 꽤 많습니다. 단독만 총 몇 세대인지 정확히 가늠은 안 됩니다만 한 블록이 웬만한 신도시 단독 필지 정도. 그게 역 기준으로 사방에 있으니까 어휴, 상당히 넓은 편이죠. 아하, 근데요, 동네가 뭐랄까 좀 정리 못하는 고등학생 아들방 같다구나 할까요. 여기저기 쓰레기들과 빈 땅, 텃밭들이 마구 뒤섞여 있습니다. 요건 이따가 자세히 뜯어보죠. 이렇게 꺾어서 이번에 산 쪽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웬일로 깔끔한 단독들이 좀 보이네요. 아하, 저 앞엔 또 운전학원이 있네요. 차량 통행, 소음, 살짝 걱정되는데요. 여기도 이따가 다시 체크. 위로 위로 계속 올라가 봤습니다. 아니, 빈 땅이 이렇게 커? 아하, 역시나 대단지 타운하우스가 들어서는 모양이네요. 대지 조성 끝났다고 하니까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예의겠죠? 이야, 뭔가 깔끔합니다. 20세대 규모 프리미엄 단독주택이라는데요. 초역세권 말고 또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제가 대신 돌아봐 드리죠. 이제 다른 쪽 블록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진접역이 위치한 메인도로. 개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가 여기 다 새 걸로 번쩍번쩍. 도로도 꽤 넓고요. 기반시설 전체적으로 아주 쾌적한 모습이죠. 아하, 이쪽엔 계단 지붕도 아주 멋진 놈으로 잘 올려놨네요. 아직 전형적인 역세권의 모습은 아닙니다만 체계만 잘 잡힌다면 여기도 편의성은 뭐 넘사벽일 듯. 세 번째 블록에 왔습니다. 아, 차로는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걸어서. 역 근처로는 당연히 먼저 상가들이 밀집해 있고요. 단독은 저 멀리 있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이쪽은 오른편에 아파트를 낀 전형적인 신도시 스타일. 마찬가지로 이 블록도 빈 땅 많고요. 여기저기 공사 뚝딱뚝딱이네요. 이 동네만의 어떤 특색 있는 건축 스타일 그런 건 없어 보이고요. 대체로 가성비 자재를 이용한 실속형 주택들. 코너를 도니까 이번엔 저쪽에서 트랙터가 저를 반겨주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걸어서 본격적인 답사 시작해보자.
지금 정면으로 큰 사거리가 보이는데요. 저희가 바로 진접역 사거리입니다. 전후 좌우 사방팔방으로 단독주택들이 퍼져 있습니다. 이런 마을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바로 부천 까치울 마을이 딱 이렇습니다. 거기도 마을이 먼저 생기고 나중에 역이 들어섰으니까요. 어쩌면 여기도 그 마을처럼 초역세권이면서 동시에 고급 전원마을로 형성될 수 있을까요? 일단 교통부터 살펴보시죠. 가까이는 남양주를 거쳐 태릉으로 이어지는 47번 국도가 있고요. 여기서 연평IC까지 가면 구리포천 고속도로를, 양진로를 타고 내려와 별내IC를 이용하면 수도권 제1순환로를 탈 수도 있습니다. 요 정도면 나름 쾌적하죠. 하지만 교통의 끝판왕, 역시 새로 생긴 4호선. 여기는 얼마 전에 새로 개통한 4호선 진접역입니다. 이거 하나로 동네 가치 완전히 떡상했는데요. 단곡에까지 15분, 서울역까지 52분이니까 말 다 했죠. 그동안 철도의 오지로 악명 높았던 수도권 동북부, 이 진접역 하나로 시원하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지금 진접역 3번 출구 앞에 와 있는데요. 바로 저 건너편이 단독주택이죠. 시간 한번 재보겠습니다. 1분도 안 걸리네요. 보셨죠? 이 정도는 돼야 초역세권이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버스도 매우 훌륭하죠. 잠실 환승센터까지 직행으로 가는 8012번, 강변역 방면에 100번, 강남역을 회차하는 2000번 등등 서울 접근법 엄청 컬러풀합니다. 단지가 상당히 큰데요. 저 앞쪽에 주곡 초중학교가 보입니다. 딱 저기까지를 경계로 봐야 될 것 같네요. 보시는 대로 초중학교 다 들어와 있고요. 고등학교까지 멀지 않습니다. 진접고, 여기서 약 1.5km 거리, 또 홈플러스는 왕숙천을 건너 8분이면 가고요. 종합병원도 두 개씩이나 있네요. 남양주 백병원이 7분 거리, 현대병원은 10분이면 닿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마을을 구성하는 재료들 참 좋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것들을 다 모아놨을 때는 얘기가 좀 달라지더군요. 이쪽이 상가고요. 이쪽이 단독주택 필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길 하나를 두고 이렇게 분리되어 있습니다. 먼저 상가와 주택이 너무 딱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특히 불법 주차, 가뜩이나 지하철역까지 들어와 이 근방은 완전 주차장인데요. 보세요. 골목골목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마을 최우선 과제,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진접역 환승 주차시설 같네요. 야, 여기 면허시험장 뷰가 또 있네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근방은 여러 가지 모습들이 혼재되어 있다고. 그러다 보니 마을 전체가 좀 어수선하고 뭔가 체계가 잘 안 잡힌 듯 합니다. 불법 쓰레기, 대형 텃밭, 공장 창고, 게다가 분묘까지. 이런 혼란스러운 분위기, 대체로 시간이 지날수록 체계를 잡아가니까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 먼저 요 과정을 겪었던 부천 까치울 마을을 봐도 그렇고요. 다만 그 시간이란 게 대체 얼마나 걸릴지가 문제지만요. 자, 이제 정리해볼까요? 제가 이 마을에 느낀 장점, 이렇습니다. 또한 아쉬운 단점은 이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주거독립 만세!